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독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증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제의 복고론에서 주택의 왼편에 흐르는 물과 오른편으로 도로, 집 앞의 연못과 집 뒤의 언덕이 없으면 이것을 대신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형이 되지 않는 곳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지형을 대신한 자연을 대신했다. 그때 조선시대에는 나무를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동쪽에는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고 서쪽에는 치자나무와 느릅나무를 심고 남쪽에는 매화와 대추를 심고 북쪽에는 벚나무와 살구를 심었습니다. 소나무는 이 장수와 절개를, 그리고 상록수는 다 절개를 얘기하죠. 굳은 절개. 1년 내도록 푸르니까. 소나무는 장수와 절개, 동백은 선우와 절개, 벚 친구, 선우, 동백은 친구와 절개를 한다. 절개를 나타냈다. 대나무는 부귀와 희망, 부귀의 희망과 절개를 나타냈다. 대표적인 상록수는 소나무와 동백과 대나무가 있고요. 낙엽수로는 배롱나무가 있는데, 배롱나무는 영속적인 부귀, 외화는 품격과 절개, 백오동은 임금의 덕, 버드나무는 봄과 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낙엽 교목으로는 배롱나무, 외화나무, 백오동, 버드나무, 이렇게 네 가지가 조선시대 때 많이 심었던 그런 낙엽 교목입니다. 가실수로는 감나무와 대추나무와 무화과와 살구와 석류, 이 다섯 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심었고요. 조선시대에 집안에 심을 때, 정원이죠. 집안에 심을 때 참고할 조경수종으로는, 식지하면 조경수종으로 동쪽에는 복숭아, 복사나무죠. 복사. 그리고 버드나무, 백오동, 자두나무, 회화나무, 국화, 벚나무, 매화나무, 소나무 등을 동쪽에 심었습니다. 남동쪽에 식지하면 조을수종으로는 온나무, 버드나무, 매화나무, 대추나무, 오동나무, 뽕나무. 남동쪽에는 그러니까 상록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낙엽수죠. 남쪽에는 복사, 매화, 대추, 소나무, 오리, 참나무, 쌀이, 굴피, 느릅, 진달래, 철쭉, 아카시아, 향나무, 가문비나무. 여기서 소나무와 향나무와 가문비나무는 사철이 푸른 상록수죠. 서쪽으로는 삼뽕, 느릅, 대추, 치자, 무화과, 석류, 은행, 백일홍, 오동. 서쪽에는 전부 낙엽수입니다. 서쪽으로 지는 해, 여름의 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오래도록 받기 위해서 사철나무가 아닌 낙엽수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는 느릅, 벚, 계임, 계암, 진달래, 살구, 능금, 소나무, 은행, 느티, 해송, 팽, 가시, 참, 밤, 호두, 회화나무 등을 북쪽에 심었는데 북쪽에는 뭐 소나무와 해송과 이런 것들은 사철나무죠. 북동쪽에는 대나무, 매화 그리고 관목류를 심었다. 작은 나무들. 북서쪽에는 소나무, 측백, 감나무, 밤나무, 은행, 회화, 대나무, 오동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북서쪽에는 눈에 띄면 대나무가 나오죠. 그리고 식재를 피해할 수종으로는 동쪽에는 살구나무를 심지 않았다. 남동쪽에도 살구나무를 심지 않았다. 살구나무를 심지 않는 데가 동쪽과 남동쪽이었죠. 그리고 남서쪽과 북동쪽과 북서쪽에는 키가 큰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서쪽에는 버드나무와 자두나무, 복상나무, 소나무, 느티나무를 심지 않았다. 북쪽에는 자두나무, 치자나무, 석류, 사철, 외철쭉, 영산홍, 월계하, 포플러, 미루나무, 가문비나무, 대금송을 심지 않았다. 북동쪽과 북서쪽에는 키가 큰 나무를 심지 않았다. 식재를 피해야 할 수종은 이렇게 정리가 일단 할수 있겠습니다. 부부 화합수로서 부부 창가에서 일부분이 보이도록 좌기나무를 심었다. 좌기나무는 부부 정을 북돋아주는 그런 나무였다. 예전에는 울타리나 집터 경계까지를 하나의 건물로 보고 그 안에 나무를 심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대문도 하나의 건물로 취급해서 그 앞에 큰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고, 나무 그늘이 마당과 건물의 밝은 기운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해충 등이 쉽게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나무에 붙은 벌레들, 진드기, 지인 이런 것들이 마당에 떨어져 가지고 집안의 분위기를 해치는 일, 그리고 해충들이 나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구몬초를 심으면 모기가 달고들지 않고, 봉선화를 심으면 뱀과 깨구리 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담장 밑이나 장독대에 봉선화를 심고 집 앞에 구몬초를 심고 해서 모기들을 쫓고, 그리고 뱀과 깨구리 등이 오지 못하게 그래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요즘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이었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단풍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풍이 걸릴까봐 안 심었고, 은행나무, 잣나무도 집터에 심는 것을 꺼려했다. 은행나무와 잣나무는 키가 너무 크잖아요. 쓰러지면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겠죠. 그리고 은행이 떨어지면 굉장히 추접죠. 잣나무도 잣 때문에 다람쥐나 이런 것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던 게 아닌가. 회화나무는 집터가 융성해진다고 해서 많이 심었다. 마당은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는 중요한 공간으로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터는 산을 깎아서 하게 보다가 평평한 곳에 복도 두어서 성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거는 습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겠느냐. 집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습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